쌀농사로 유명한 평택에 농사는 초보지만 손재주는 베테랑인 농사꾼이 있습니다. 아우 이뻐. 거기 큰 게 많네 열매가. 아유 뭐 힘들게 딴 데 손에 닿는 데 또 따면 되지. 아유 고마워. 마음껏 따시오. 5년 전 고향으로 귀농해 어머니와 함께 오가피 농사를 짓고 있는 용희 씨. 하나씩 다 빼가지고 처음 시작 여기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 내 놓고 가라. 네? 나 하나 만들고. 일단 벌었어, 일단 벌었어. 직접 농기구도 만들고 만드는 방법을 찍어 영상 제작까지. 저도 업로드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도 있고. 안 끝나도 됐어. 하루가 모자란 만능 농사꾼입니다. 어느 날 새벽 말도 없이 집을 나서는 용희 씨.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른 새벽 어딜 가나 했는데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수산시장입니다. 도대체 여긴 왜 온 걸까요? 와, 대삼치, 도루묵, 와, 싱싱한 생선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이면 왕복 2시간이면 찾아올 수 있는 데다 싼 값에 물 좋은 생선을 구할 수 있어 가끔씩 찾아오는 곳입니다. 병어 어떻게 해요? 35,000원 주세요. 한 박스? 네. 저희 아버지가 병어를, 병어조림을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이거 모르니까 사장님. 제일 큰 거. 최근 건강이 나빠져 식사도 잘 못하는 아버지 걱정에 싱싱한 병어를 구하러 수산시장에 온 건데요. 어, 뭐 없다. 와우, 참돔. 어떻게 돼요, 가격? 만 16,000원? 사장님 참돔으로 가세요. 참돔으로? 예, 수고하세요. 좋아하실 아버지를 생각해 서둘러 농장으로 달려온 용희 씨. 이제 저 왔어요. 자, 네. 요거 병어. 병어 아빠 병어 좋아하시잖아. 봐봐, 참돔. 짜잔. 엄청 크지? 이거는 이제 얼른 손질해가지고 아침에 내가 회 좀 하나 썰어드릴게. 평소 낚시를 다니며 쌓은 회뜨는 솜씨를 발휘해볼 참입니다. 손 다치지 않게 잘해. 이 정도면 일반인 치고 잘 떴지 뭐. 아우 잘했어. 빨리 이제 회. 여기 앉아 여기. 이거를 네, 간장 찍어서 드시면 돼요. 이것도 못 드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맛있게 드셔주시니 용희 씨도 한시름 놓습니다. 어때? 나도 먹어보자. 맛있다. 오. 오랜만에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우신 아버지. 그다 맛있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우리 먹어봐야 되잖아. 응? 그래서 내가 새벽 같이 갔다 왔지. 피곤하지 않았어? 새벽에 갔다 오느라고. 어, 요즘에 새벽에 뭘 해 좀. 그래도 이제 새벽에 갔다 온 보람이 있어요.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까. 아 진짜 맛있다. 내가 간간히 물고기 잡아올게.
부모님 아침을 챙겨드리자마자 서둘러 집을 나서는 용희 씨. 오늘은 영상 제작과 관련한 특강이 있어 들으러 가는 길입니다. 특강이 진행되는 곳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인데요. 최근 영상으로 농작물을 홍보하고 싶어하는 농부들이 늘어난 걸 반영해 관련 교육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 가는 어디 뭐예요? 용희 씨 역시 팔로개척의 일환으로 영상 제작을 시작했지만 요즘 생각한 만큼 구독자 수가 늘지 않아 고민이 많았는데요. 관련 특강이 있다고 해서 들으러 온 겁니다. 근데 안녕하세요. 요즘 잘 나가고 계시잖아요. 아, 요즘 뭐. 저도 이제 유튜브 하잖아요. 좀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아, 잠깐, 그래? 예, 저쪽 가서. 조언을 부탁한 이는 구독자 수만 5만 명이 넘는 영상 제작자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농사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네. 아, 여기 오셨어요? 그래. 여기 오랜만이네. 저기 이 형님도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어서요. 제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꼬시고 있습니다. 제가 네. 며칠 전에 봤을 때 그래도 많았던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오늘 57,300명인가? 아니 유튜브 해보면 진짜 재밌어. 재미있으면서도 내 영상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막 이렇게 봐주는 거, 그거 이렇게 조회하는 것도 재밌고, 또 이제 나처럼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뭐 그냥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네. 최근에 올린 거, 요거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늘 핀 박는 거. 네, 그거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그 기억되는 거. 용희 씨가 만든 영상을 보여주고 조언을 듣고 싶어 일부러 자리를 마련한 건데요. 이거 진짜 네. 잘 만들었더라고. 진짜 이런 것도 아이디어잖아. 저는 그래도 한 2,000명까지는 쭉쭉 잘 올라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더뎌졌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를 거기서 이제 더 잘하려면 다른 사람 영상을 갖다가 많이 봐야 돼.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는 거지. 앞서가는 유튜버들 영상을 많이 보면서 이 사람은 이 시기에 어떤 걸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해서 나도 이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나도 얼른 시작해서 회사님 따라가고 있도록 해보세요. 아, 제발 좀 따라잡아요. 저 이렇게 둘이 합치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평택에 저 유명한 유튜버 세 명이 떴다 이래갖고 한번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또 한번 방송 나와서 괜찮다니까. 그렇죠. 윈윈이 최고예요. 윈윈.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그때 그래. 여쭤볼게요. 뭐 네. 이제 네. 걸음마 단계니까 또 이제 많이 물어보고. 근데 금방 한다니까 그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팔로 개척과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상 제작의 팁까지 얻었으니 부지런을 떤 보람이 있네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일할 채비를 하는 용희 씨. 이번에는 굴착기까지 동원되는데요. 무슨 일을 하려는 걸까요? 이른 봄에 새순. 순은 직접 생으로 먹기도 하고 나무는 나무대로 이제 또 쓰는 거고 다 쓰는 거예요. 밑도 위쪽 그리고 뿌리 전부 다. 잎부터 뿌리까지 모두 즙을 내는 데 쓰이니 오가피는 버릴 데 없는 나무네요. 뿌리 캐는 작업은 열매를 다 따고 나서 적당한 나무를 골라 가지를 제거한 다음에 해야 하는데요. 워낙 크기가 커서 굴착기를 써서 캐냅니다. 기계를 쓰는 작업이라 혹여 사고가 있을까 싶어 어머니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용희 씨 혼자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지 말라고 그냥 계시는 어머니인가요? 열매 따라왔어요? 응. 뿌리 더 캐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말리려면 더 캐긴 해야지. 뿌리 하는 동안은 좀 쉬지. 뭐하러 나왔어 또. 예? 힘든 거 아니야.
가만 앉아서 그냥 화났다는 게. 그건 안 힘들다고? 안 힘들지 이 정도면. 아, 난 힘들던데. 아들 일을 도와주는 건 알지만 7순이 넘는 어머니 도움을 받는 아들 입장도 편치는 않습니다. 이제 내가 할게요. 이제 그만해. 아이고, 요거 조금만 하면은 그만하지 뭐 이거 하던 거 맞아. 아니, 내 말은 이제 내가 목 앞에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아들이 하는데도 나도 신경 써야지. 아직은 예. 뭐 아직은 청춘이야? 그럼. 오가피 덮기인가? 그럼. 예, 들고 갈까 지금? 조금만 하자. 이걸 어떻게 들고 가? 아, 보여줄게. 기다려봐. 아이고. 비켜, 비켜, 비켜. 야,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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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안 보여, 안 보여. 굴착기가 움직이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가시는 어머니. 그 틈에 용희 씨는 뿌리 옮기는 작업에 나서는데요. 떨어뜨리지 않고 집 앞까지 가려면 집중해야 합니다. 예헤. 굴착기로 옮긴 뿌리는 1차 세척에 들어갑니다. 물로 뿌리에 붙은 흙을 전체적으로 털어낸 다음 하나하나 손질하면서 씻어주는데요. 오가피의 다른 부위에 비해 손질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허리를 숙여하는 작업이라 뿌리 하나 씻어내고 나면 허리뿐 아니라 온몸이 뻐근할 정도지만 깔끔한 오가피즙 맛을 내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물기를 좀 살짝 말려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잘게 잘라서 건조시키면은 자 이제 우리 오가피 원료가 되는 겁니다. 뿌리 하나 캐고 세척하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습니다. 오가피 뿌리 작업을 하는 기간은 어머니에게는 강제 휴가나 마찬가지인데요. 이럴 때면 집 바로 옆에 있는 화원에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젊은 시절 혼자 돼지를 칠 때나 농사일이 고될 때마다 꽃을 심고 기르며 그 시름을 잊곤 하셨는데요. 그렇게 하나 둘 키우는 꽃들을 모아 작은 화원을 꾸렸습니다. 여기 있었어? 그렇지. 요즘에 뭐 할 게 많이 있나? 할 게 많은 거는 아닌데 네. 내가 여기 들어오면 몸이 편안해지잖아. 예, 저기는 유자가 아. 열렸어. 유자? 유자 잘 열렸어. 야, 이거 유자 청 담아야 되겠구만. 어. 무농약이잖아, 무농약. 무농약이지, 완전 100% 무농약. 저거? 어. 그래도 난방이 좀 잘 되긴 하다. 이게 진짜야? 내가 아, 이거 잘랐어. 자른 거야? 이거 먹을 수 있는 건가, 근데? 그럼. 그래? 그럼 어, 작년에도. 자, 그러면 엄마 한번 먹어봐. 이 형님은 작은 거 먹어라. 큰 거 이쁜 거 저기... 매달리고. 요 잘 익은 거 먹어. 그 요거. 이게 잘 익은 거야? 어우 시큼한 냄새 나는데? 응, 시지. 오. 아이고. 아. 아이. 아. 아, 왜 또 도로 가지가? 쉬어, 쉬어. 이거 저거 뭐 할 때는 하자. 아, 시다. 레몬 아니야 이거? 레몬 아니야, 유자야 유자. 아, 근데 레몬보단 드시긴 하네. 예, 요거 향 좀 맡아봐라. 수술. 이거 저기 뭐야? 동배. 동배. 아우, 나는 별로다 냄새. 아, 난 이거 냄새 별로야. 나는 다 좋아. 그래요. 얼마나 이뻐. 그러니까 이런 거나 엄마 취미생활로 이런 거나 좋아하는 것만 살살 하면서 그렇게 재밌게 살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는데 내가 즐거워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보다는 좋아하는 걸 하며 오래 곁에 있어줬으면 하는 용희 씨의 바람이 잘 전해졌겠죠. 그날 오후 집으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 누나 왔구나. 김장 때 바빠서 오지 못한 셋째 누나입니다. 어, 엄마 나왔어. 잘 왔다. 어떻게 왔대? 김장은 못하고 김치만 가지러 왔어. 맛있는 거 해먹으려고. 어. 잘 됐다. 저로 앞으로 나와. 겨울도 왔겠다. 내내 창고에 뒀던 군고구마 통을 꺼낸 용희 씨. 오랫동안 보관만 한 거라 잘 되는지 테스트도 할 겸 특별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불이 뜨거워서 고구마 금방 될 거야 아마. 목살. 고기 구워야 되는데 불판 어딨어? 아니 응. 불판이 아니지. 그럴 거면 내가 이걸 뭐하러 갖고 와, 불판이었으면. 고구마 구워 먹는 줄 알았지 우리는. 여기다 구울 거야 여기다. 아 여기다 굴라고. 그렇지 그렇지. 그냥 구우면 조금 지저분할 테니까 호일에다가 고구마 통 오븐. 줘봐. 촥촥촥 후추 후추. 오케이. 못 뒤집어. 또 뒤집어 보지 뭐. 어, 다만 안 돼. 들어가자. 굿. 야, 이거 새우 금방 되겠는데 그럼? 응. 나머지 구멍하라는 굴? 그렇지. 요건 굴.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어. 비 온다 비. 아, 괜찮아. 비 맞아도 괜찮아. 이거야 뭐 어때. 하늘이 잔뜩 흐리다 했는데 결국 비를 뿌립니다. 이대로면 야외 식사는 포기해야 할 상황인데요. 오랜만에 누나도 왔는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딱이네. 이야. 비 피할 곳도 생겼겠다. 이제 요리가 완성되기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래. 기름 떨어진다. 기름 떨어진다. 기름이 떨어진다는 건 고기가 잘 익고 있다는 신호. 자, 썹니다. 잘 됐을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잘 됐어. 아니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채소로 먹어야지. 그렇지. 김치. 그렇잖아. 여기 채소. 아 배추. 배추. 배추 조개 포기 좋은 거 있다. 이거야 이거. 이게 바로 이거 뭐야. 자 밭에서 식탁까지 3초. 그냥 먹어도 돼. 네. 아우 벌써 첫 먹어. 안 먹었네. 조금만. 맛있다. 조금 짭짤해. 근데. 너 여기 와가지고 맨날 이런 거 하면서 노니 심심할 틈이 있겠어? 논다니 이거 누나 이게 요리를 뭔지 요리가 노는 게 아니야 요리는. 요리는 예술이자 과학인 거야. 아이고 네 알았어요. 아 진작 좀 네? 해주지. 뭐 이거? 다음에도 이것도 자주 해주라. 떨어지고 그러는데. 자주 해줄게. 아 그래. 고깃값 맞네. 그래 고깃값 맞네. 누나가 고기를 사오마. 누나를 알았어. 불러라. 아 예상하지 못했는데 비까지 내려지니까 더 맛있는 거. 아 정말. 자연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 귀농을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즐거움입니다.
햇살이 따뜻한 주말, 농장을 찾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용희 씨의 아이들과 아내인데요. 문 열어줘. 문 열어줘. 꾸이 꾸이. 할머니. 네. 안녕하세요. 아빠. 아우 이뻐. 일하는 아빠와 할머니를 보기 위해 가족들이 나선 겁니다. 할머니 안아드려. 놀러 온 아이들을 위해서 용희 씨가 특별한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곤란한데? 젤리를 만들어야 돼. 젤리? 이걸로 만들어줄까? 아니면 열매? 이거! 자, 이걸로? 물을 넣고? 부어주고? 오갑비를? 됐어. 뜨거워? 아빠 할까? 응. 오갑비가 젤리가 될 거야. 오갑비가 젤리? 잘하네. 그렇지. 이제 딱 평을 해야지 너는. 무조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때? 맛이? 오갑비 맛. 이거 한 개만 먹어보세요. 그래. 다 익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녀 딸이 할머니 먹으라고 또 해갖고 와서 뭐. 아이고 고마워. 맛있겠네. 응. 달지도 않고 맛있네. 쓰지도 않고. 야 맛있다. 글자 뭐야? 심하게 달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은 좋긴 좋지 애들 간식으로. 현아, 너 학교 가서 친구들한테 팔아봐. 오, 얼마에 하지마. 너 얼마에 팔 거야? 나? 응. 만 원. 우와, 아무도 안 사. 아무도 안 사 만 원. 지금은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언젠가 오가피로 만든 젤리를 상품으로 개발해볼 계획입니다. 뿌이 뿌이. 오가피. 어떻게 닦아? 몰라. 짜잔. 응, 들어봐. 응. 잡았어. 아, 좋지. 그러면은 응. 이렇게 넣어. 잡아봐. 잘한. 재밌다. 아빠랑 이거 하지. 재밌는데요? 할머. 됐다. 몸은 좀 고되고 수입도 아직은 넉넉하지 않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난 건 농부가 되고 얻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용희 씨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농부로 성장하려 합니다. 만능 농사꾼 용희 씨의 모습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해 봅니다.